말씀인 성경 구약 시편 44편 9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헛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반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온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멀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아멘.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성도는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됐는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악의 세력에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활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적에게 패했고 결국 원수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이기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줄 알고 전쟁에 나갔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보스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도착하신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이제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5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오기 전에 적과 싸웠더라면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영적인 전쟁을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7장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숨은 한 가지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비참한 패배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패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들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습니다.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 전쟁 포로들은 비참하게 여러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헐값으로 팔려갔던지 거의 무료로 제공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그곳에서 다시 누룩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노예로 일단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살아날 때가 있고 그때에는 더 강한 능력으로 살아나서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신 이후에 죽을래 신앙을 지킬래 하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를 둘러 있는 사람들, 즉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씩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기존 체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체제는 대체적으로 미신적이고 잘못된 권위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만 이런 비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국가도 결국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면 당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 종교는요. 아주 친한 관계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막 대화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참된 진리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사상이 모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15절 16절입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욕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맡겨진 진리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께서 라는 말이 거의 각
절마다 들어가 있듯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두절만 빼고 오늘 본문에서요. 기본적인 기도 형태로 보통 찬양과 감사의 기도, 고백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는 예상되는 시기에 이 세 가지 형식의 기도를 배우는 것은 영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리만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신령한 재능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역경을 당하면 대개는 기도를 멈추거나 도움을 구하는 짤막한 탄원으로 대신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고통과 좌절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까지 포함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그 점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괴로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심으로 걸러내지 않은 순전한 속내를 토해내는 것을 허용하시고 오히려 권하십니다. 우리 속에 쌓인 불평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을 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며 세심 보살펴주시는지 제대로 올바르게 라고 하는 지량 없이 짐을 다 내려 놓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나와서 탄식하며 말하는 것을 하는 형식이 틀리네. 와 그래 다시 해봐 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토해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의 형식, 기본 형식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본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줍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형식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상한 것, 힘든 것을 그냥 토해내도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